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아라뷰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반가. 제가 목이 조금 잠겼었는데 계속 잠기네요. 꽃박람회가 그것도 많은 분들 미팅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농장에 와서 촬영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목을 많이 써서 목이 계속 잠겨서 목이 좀 걸쭉하게 나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4월 21일 목요일날 난 팔아요. 품목,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자,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가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막실라리아. 이렇게 꽃대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나와서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꽃대가 많이 나왔죠. 막실라리아를 뭐 많이들 키우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안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버이날 선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꽃을 선물한다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막실라리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네이션도 좋지만 카네이션은 보통 며칠 지나면 이제 보통은 이제 계속해서 키울 수 없는 거고 막시는 받았을 때 적어도 한 달 이상 향을 즐길 수 있고 매년 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벌부가 자라는 그런 것도 재미로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성비는 최고다. 그래서 저희가 막실라리아 가정의 달 아주 빅 이벤트 계획 중이니까요. 어버이날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한테 다른 선물 용도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입니다. 막실라리아 빅 이벤트를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하겠다. 공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번 했던 것 중에서 렐리오 카틀리아 블루 엔젤 린초 렐리오 카틀리아 메이어 야마사키 그라우카 요렇게 세 가지 품종을 저희가 판매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원종은 브라 사볼라 또는 린초 렐리아 그라우카가 원종이겠죠. 그죠? 일단 카틀리아 처음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 뿌리가 다 활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몇 달이죠? 4월 달. 그죠? 4월 달이에요. 이제 촉을 막 올리고 뿌리가 막 자라는 시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은 비료를 올려주는 시기다. 그죠? 비료를 해서 카틀리아를 받으신 분들은 비료 안 올린 분들은 다 비료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요 정도 사이즈는 15알에서 20알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틀리아 아시죠? 빗은 반 그늘에서 또는 반 양지 사이에서 꾸준히 빗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 그런 품종이죠. 그죠? 그리고 물은 절대 과습하면 안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온도는 카틀리아가 기본적으로 웜, 투, 쿨이에요. 그렇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면 좋은 거죠.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지만 특히 카틀리아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개 다 재배법은 거의 동일하고요.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여기에 지금 블루 엔젤인데 한 번에 큰 거는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메이어 야마사키는 요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여기 메터분이죠? 8cm짜리 하고 요거는 9cm인데 요것도는 9cm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플라스틱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이런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는 이런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키우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제가 두 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메이어 야마사키는 뭐 똑같습니다. 가는 거는 전문 한번 갈아볼게요. 일단은 아시죠? 받으면 이렇게 누른다. 그럼 이렇게 우둑 우둑 소리가 나는 건 뭐라 그랬죠? 뿌리가 떨어지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서 보니까 오우 뿌리가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죠? 돌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고 키초 조금 작은 게 엄마 여기가 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음 새끼가 이렇게 자라겠죠, 뒤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분을 갈아보면 일단 깔망을 이렇게 해서 깔망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 바크나 굵은 바크 있으면, 아, 굵으면 굵을수록 좋아요. 밑에 까는 거는 이렇게 깔아주시고, 깔면 여기가 원래 바크가 있었던 자국이 있잖아요. 바크가 이 정도 높이 올라오겠죠. 그죠? 이 정도 높이 올라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일로 자라죠. 일로. 일로 자라니까 이쪽에다가 수태를 뒤쪽으로만 전 될 거예요. 뒤로 자라니까 뒤쪽으로만 이렇게 돼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분 큰 거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보면 분을 큰 거 쓰고 헐렁하게 심는 분들이 항시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는 공간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공간이 많죠? 뒤쪽으로 새순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분갈이 하면 끝! 그죠? 라벨 꽂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비료는, 너무 많다. 20알 정도 되겠네요. 일단 20알. 조금 넘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쭈루룩 주면 지금부터 이 6개월짜리 4, 6, 뭐 10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짜리 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까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10월달에 비료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겨울철이 들었기 때문에 비료양을 줄이든가 아예 안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주더라도 줄이더라도 조금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끝. 그럼 이제 그라우카 뽑아볼까요? 뽑아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고요. 자. 바로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수태로 돼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분갈이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받았다고 바로 와야지 어떡하지 수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옮기는 개념이에요. 분갈이지만 스트레스가 거의 안 받게 옮기죠. 이렇게 보니까 똑같죠. 수태 이상 없고요. 뿌리 이상 없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 할머니 엄마가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여기서부터 좌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나. 그렇죠? 이건 어떻게 키운지 아시죠? 그럼 분갈일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바크 똑같아요. 바크 깔고 통기를 확보를 위해서 바크는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는데 까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야 돼요. 완전히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쪽 공간 주고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만 대줄 겁니다. 뒤쪽으로만 조금 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이렇게 뒤쪽으로 공간 두고 아주 간단하죠. 심는 거 이렇게 심고 뿌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는요 이대로 해서 물을 담궈도 돼요. 푹 적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만 더 커졌으니까. 그리고 수태가 새로 들어간 게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죠. 여기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도 얘도 뿌리가 요만큼은 돌았지만 여기에 이 정도의 물이 정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만큼 수태가 더 새로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담궜다 꺼내도 되긴 하지만 이럴 때는 제가 심을 때 보통 보면 이게 턱을 이만큼 주잖아요. 그죠? 턱을 주면 여기다가 물을 요만큼 받아서 쭉 스며들게 해서 뿌리가 뻗을 때까지 쭉 뻗을 때까지 키우다가 다 뻗으면 담궜다 빼면 괜찮습니다. 그죠? 무조건 담궜다 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료를 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고형질 비료를 가끔 질문하세요. 이거 주면 다른 비료 안 줘도 됩니까? 네,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가 테크닉을 더 갖고 제대로 키우기 싶다 그런 분들은 마감포 K나 아니면 뭐 하이퍼넥스사나 다른 기타 회사에서 나온 인산질이 좀 더 강한 애들 있죠. 보통 이 정도 스탠다드로 나온 애들은 대부분이 질소, 인산, 가리가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얘는 보니까 질소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15, 11, 13. 그 얘기는
생육적으로 좀 강한 비료예요. 그죠? 생육적으로 좀 강한 비료인데 내가 개화를 유도시킨다든지 그것을 좀 더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인산질 들어있는 마감포케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들 있죠? 그런 인산이 있는 비료를 간혹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죠? 한주로. 아시겠죠? 요건 이제 카틀리아는 끝!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빔 안테나툼입니다. 이렇게 안테나툼하고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스트라티오테스는 둘 다 덴드로빔인데 얘가 조심해야 될 게 덴드로빔인데 우리 이번에 했던 싱잉 이런 거나 긴기아늄 대명소곡하고는 틀려요. 아시겠죠? 이거는 저온에 강한 거고 얘네는 주로 안테나툼이나 이 스트라티오테스는요 보통 주로 뉴기니아나 호주 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고 얘네들은 보통 이게 핫투 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뜨겁고 그죠? 하시면 뜨겁죠. 원부더는 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위에 좀 강한 편이고요. 하지만 겨울에 추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카틀리아보다 나 카틀리아하고 비슷하게 유지하셔야 겨울에는 12도 정도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이 품종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재배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없는데 그 재배할 때 주의할 거는 직사광선 안 됩니다. 직사광선은 그죠? 카틀리아보다는 좀 더 빛이 세도 되긴 하지만 직사광선 안 되고 방근을 이상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제가 분갈이 해볼 건데 안테나툼은 또 지금 이 받으시는 사이즈가 요 정도 분이에요. 한 6cm에서 7cm 정도 사이즈 분인데 지금 보이니까 이게 10cm 토분이군요. 10cm 토분 또는 플라스틱 분도 괜찮아요. 거기다 심었을 때 이렇게 심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키우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키우시는데 안테나툼은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안테나툼은 대형종이 아니에요. 중소형종입니다. 중소형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부작을 이렇게 미리 해 봤습니다. 덴드로비움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석곡이라고도 하고 덴드로비움이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이나 나무에서.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건조에 강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작을 해도 전혀 문제 없는데 얘가 요 정도까지는 클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스트라티오테스는 좀 중대형종이에요. 이걸 여기다 심으면 큰일 나진 않겠지만 많이 이렇게 커버리죠. 자, 밸런스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틈은 이렇게 부착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비료 바로 주셔야 되고 얘도요. 지금 올려주시는 게 좋고 제가 스트라티오테스만 한번 이것도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요. 스트라티오테스가 아주 향도 좋고 몇 년 키웠을 때 등치 있게 키우면 정말 멋있죠. 제가 뭘 먹었길래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이것만 해야 되냐. 화분이 부서지죠. 화분이. 자 이렇게 뽑아보니까 자 보세요. 밑에는 이렇게 아주 바크고 이렇게 지금 이게 생장점 보이시죠. 이게 초록색. 한참 막 자라고 있을 때요 지금. 그리고 수태 이상 없어요. 그리고 뿌리는 보니까 여기는 다 돌았는데 이쪽 아래까지는 지금 뻗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덜 뻗었네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뻗고 있는 중이고 몇 가닥이 이제 아래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깔막 넣고 두 개가 들어왔네요. 깔막 넣고 가끔 이렇게 토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국산 토분을 쓸 때는 워낙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토분이나 이렇게 해서 약간 유리하게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고온으로 아주 고온으로 그 구운 화분은 통기성이 좀 불량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관염용이나 딴 데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주면 되지만 이렇게 통기성이 아주 좋은 국산 토분을 쓸 때는 그냥 이 정도 구멍도 괜찮습니다. 넣고 바크를 또 채워주고요.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수태홀로 원래 있었고 수태가 지금 굳이
식재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걸 다 털어서 밖으로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밖으로 키우겠다면 그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수태로 키우고 요거에서 더 커지죠. 얘는 대형종이니까. 안테나 틈은 아까 보면 여기서 키워도 몇 년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태로 계속 키우셔도 되고, 되는데, 이렇게 스테라세오티스는 여기서 키우면 내년 정도 되면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잘하면 키울 수 있고, 그 이후에 옮기면 그때는 더 커졌을 때 수태 쓰는 건 위험하죠. 예쁜이 크면. 그럴 때는 털어서 밖으로 키우면 되는데, 저는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10호분으로, 10호분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봐요. 여기가 할머니, 엄마, 나. 여기는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주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져요. 쭉. 그래서 이만큼 쭉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일로 밀착. 아시죠? 일로 밀착. 밀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착. 그리고 잡고 뒤쪽만 해도 될게요. 뒤쪽만 대고.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 오둑 엄마 어떻게 뿌리가 다쳤어. 괜찮습니다. 약간씩 있어 보여. 나는 강해요. 그 정도 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다치게 하는 게 좋죠.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해서 다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심고. 플라스틱 분도 괜찮아요. 어디다 키워도 괜찮습니다.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달라질 뿐이죠. 수태로 하면 좀 마를 거고, 이게 투명 토분이나 이거 두 개 해봤더니 그래도 토분이 더 빨리 마르더라고요. 요거보다. 그죠? 다음에 꺾고 요것도 비료를 반드시 주머니에 올려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는 게 좋다고. 그리고 뿌리 너무 가까이 닿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끝! 아주 쉽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덴드로빈 싱잉 스윗 센트 알붐이죠. 요거. 요렇게 생겼는데 꽃이 없는, 올해는 제가 꽃이 없는 걸로 간다 그랬어요. 간혹 피는 분들 있을 거고. 하, 좋아. 이게 보면서 이럴 거야. 약 올리는 거야. 난 꽃대 넣으면 내년에 꽃 많이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자, 갔을 때는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갔을 때, 내 잎은 왜 이렇게 노래? 어떡하지? 근데 하지만 밑에 보면 새수는 파랗게 올라오죠. 덴드로빔은 이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노래진 거 뭐 걱정해요. 뭐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점이 박혀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으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받으시면, 메이오 야마사키 중에, 아니, 메이어, 카틀리아 메이어 야마사키 중에, 요렇게 점이 박힌 게 있어요. 여기. 아이고. 엄매. 저기, 미안. 여기 이렇게 점이 박힌, 여기 점 보이나? 이렇게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고, 또 다른 거 볼까요? 아, 여기 좀 많다. 여기 보면, 오돌토돌한 여기 화면에 보일까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점, 오돌토돌한 점들이 있어. 까만 점 있죠. 그거 병 아니에요? 어렸을 때 생리장애로 인해서 생겼던 점이에요. 탄저병하고는 틀리니까, 이거 병든 걸 맺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혹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약간 오돌토돌하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병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충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서 그 부위가 그렇게 생긴 부분이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안 드렸다 큰일 났어요. 부장님이 꼭 말씀해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받으면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이건 다시 여기서 키워도 돼요. 근데 분갈이를 굳이 한다면, 잘 쓰러지고 한다면 이것도 토분으로 옮기는데 뿌리가 안 내려나 볼까요? 뿌리는 보니까 비료가 이미 좀 올라가 있어. 얘는 최근에 우리 동장자님이 비료를 줬나 한번 볼까? 비료가 왔죠. 그래서 이거 비료가 이게 오래된 건지 아닌지, 여기 비료 여기. 여기서 이 위에서 올려주는지 모르고 더 올려주면 과비가 돼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해보면 돼요. 제가 눌러볼까요? 아야! 안 돼. 이건 새 거예요. 그죠? 근데 눌러볼까요? 오! 이것도 새 거야. 터지죠? 이거 오래된 거예요. 옛날 거. 눌러볼까요? 안 터져. 아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눌러보면 알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아, 얘는 비료를 줬기 때문에 또 안 줘도 되는구나. 왜 농장마다 주는 농장이니까 안 주는 농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얘도 두 번에다가 해줘도 부작도 괜찮고 다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분갈이 할게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방송을 해보니, 왜 내가 산품종은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덴드로비움 있죠. 스트라티오테스, 아, 두 가지. 하고, 안테나툼은 호주가 고향이고,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좀 따뜻해야 되지만, 얘는 겨울철에 5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꽃이 피는 품종들은 제가 뭐라 했죠? 저온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앞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엄마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얘가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순서는 원래 요게 순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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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잎이 쭉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얘도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크 좀 넣고, 스테는 한쪽으로만, 이것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스테가 이상이 없어요. 뿌리도 이상 없고. 근데 너무 분이 낮으니까 바크는 좀 털고, 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중간에 바크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고 아래쪽에 살짝 좀 대고 높이 때문에 그러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돼서 비료가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해 줄게요. 이 정도 보충해 주고요. 네. 이렇게 주고, 여기 보니까 요게 생겨요. 고아가 있네요. 여기 하나가 이렇게. 여기 어린아이 있죠, 고아. 이것도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여기다 계속 키워야 되냐요? 네, 여기서 그냥 키워도 됩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요 정도 컸을 때 따서 하나 더 증식해서 분주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어린애를 따진 않겠죠? 그죠? 아직 스스로 자랄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건 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쿠뮬라트. 아, 쿨트라트입니다. 쿨트라트. 필리핀 원산이고요. 보통 고지대, 천정도 고지대에 살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도 추위에 강하지 않습니다. 덴드로비움인데. 그래서 얘도 10도 이상 유지해줘야 되고, 잎이 보시면 얘도 뾰직뾰직 생겼죠. 빛에 굉장히 강해요. 웬만한 강한 빛에도 견딜 수 있다. 아시겠죠? 꽃이. 꽃은 겨울철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주 작은 붉은 꽃이 피는데, 오래 가진 않죠. 하지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이 아름다워서 선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오, 이렇게 바싹 말랐지?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말리면 안 되는데. 그죠? 과자 소리가 나요. 아삭아삭. 근데 이렇게 가끔 마르는 경우 있어요. 저희 농원에서 물 주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물에 담갔다가 빼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빛이 강해 잘 살고 건조함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고 이렇게까지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덴드로비움은 이런 품종은 괜찮지만 이것도 원래 문제 있었죠. 이럴 경우에는 거의 1시간 이상 담궈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까지 맛상 말랐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몸에 너무 말랐다. 그렇죠? 그래서 골라서 영상 잠시 스톱. 딱 스톱. 제가 작업하다가 너무 말라서 이렇게 좀 담가놨었어요. 저 잠깐 쉬려고 5분 정도 담가놨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런 종류들이 뿌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얇아서 얇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러니까 온시디움 같이 얇은 거는요 벌부가 발달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뿌리가 물을 안 주면 벌부가 바로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다가 뿌리도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긴 덴드로들은 이게 가는 이유가 공중 습도도 먹지만 건조에 굉장히 강한 그런 품종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부작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은 이렇게 목부작는 나무가 있어갖고 요 모양이 있고 요 모양이 있는데 전 요쪽이 더 이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달아볼까. 위치를 달아본 거죠. 이렇게 달면 이상할 것 같고 여기도 어정쩡하고 이렇게 달면 어떨까 해서 요 정도 위치면 달면 되겠다. 요 정도 위치.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다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부착할 때는 이렇게 가는 철사도 좋고 이렇게 낚싯줄도 좋아요. 제가 전에 낚싯줄을 썼는데 요새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냥 낚싯줄 대신에 철사를 씁니다. 편해. 철사는 또 재활용도 되고요. 그래서요. 이쪽에만 좀 너무 약간 많네요. 근데 저희는 농원에서 할 때 습도가 있어갖고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철사로 이게 좋아요. 이런 게 이거 어디서 파냐고요?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분재형 철사 얇은 거 있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놔둬도 고정이 되죠. 나중에 또 재활용도 되고 잡고 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름표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굵은 철사가 있으면 매달 때 좀 더 좋을 텐데 굵은 철사 없어갖고 그냥 야 가는 철사로 제가 그냥 하려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늘어도 무게를 잘 견딥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름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름표 이렇게 걸는 게 낫나?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제 물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스프레이만 뿌려줘도 됩니까? 절대 아니죠. 부작한 거라도 여기가 흠뻑 젖어야 돼. 줄 때는 이 부분이 스프레이만 뿌리면 이 안에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궈서 주든가 물을 뿌려서 여기를 충분히 적셔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끝. 그다음에 이제 걸작 왔습니다. 이제 파이오스. 이러고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잘 못하셔갖고 파이오스죠. 파이오스는 한커빌레 뭐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광동, 광서에 아주 다양하게 자라고 있으며 키가 크면은 그죠 한 1m 20 정도 잎이 쫙 크고 높이는 꽃대가 막 2m까지도 나가기도 해요. 물론 저희 농원이나 이런 데서는 원산지가 아니라서 키우면 한 1m에서 1m20 정도 나오고요. 아주 예쁜 품종이죠. 이거는 보통 늪지대에서 많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반지생종이죠. 그래서 바크, 아주 가는 바크나 피트머스 그다음에 뭐 펄라이트나 피트머스 혼합제하고 바크 정도 혼합한 것도 됐고요. 당분간 클 때까지는 저는 그냥 수태로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볼까요? 보니까 오우 뿌리가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반지생종은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뿌리가
약간의 솜털들이 있어요. 작은 솜털들이. 아주 작은 솜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솜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살짝 노랗게 있죠. 요거를 저는 나중에 뭐큰 화분에 옮기더라도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더, 내년 되면 이만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도 하는데 여기 작은 분은 떼고 식재 이상 없고 뿌리 생장점 아주 좋고 잘 생육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쪽에 좀 많고 여기가 적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저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쪽을 빼줍니다. 빼줘서 이쪽으로 다 붙이려고 이렇게 이쪽 빠지니까 공간이 생기죠. 일루 자라는 거 뻔히 알죠? 일루 자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붙어야지 이쪽으로 붙죠. 그래서 얘도 뒤쪽으로 새순, 여기 새순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죠. 이런 품종들은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키우는 건, 이런 반지생종들은 스테로 키우든 바크로 키우든 이렇게 놔뒀을 때, 같이 놔뒀을 때 다른 일반 종보다 더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키울 때 물통 같은 데 있죠. 이거 좀더 큰데,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물에 담그라는 게 아니라, 줄땐 담갔다 빼는데, 키울 때 이렇게 케이스 있죠. 이거보다 좀큰 케이스. 제가 영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 저기 있네. 저 갖다 가지러 가야 되니까, 잠시만요, 잠시만. 금방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통 같은 데서는 이렇게 넣어놓고 키울 거예요. 습을 좀 유지를 잘 해줘야 돼요, 지생종들은.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습니다. 겨울에는 10도 정도까지 가능하고, 빛은 반 그늘이면 충분해요. 반 그늘이면.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습을 유지해 줄수 있도록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그래야지 빨리 쭉 내리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피오 페드롬. 이거 안 차갖고 소리 났었겠다. 죄송합니다. 정신없어서. 파피오페드림이죠. 파피오페드림 구입하신 분들, 이거 반지생이에요. 거의 지생이죠. 그래서 제가 볼게요. 일단 뜯어서. 어휴, 뿌리가 꽉 차네요. 그쵸? 제가 심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투명보드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식재는 좀 오래됐어요. 식재가 오래돼서 이게 다 부서지고, 안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거 파피오 받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털면 안에가 식재가 오래돼갖고, 이게 살아서 이렇게 딱딱한 뿌리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죽은 뿌리도 나올 거예요. 분명 이렇게 털면, 그죠? 구분을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면 다 압니다. 대충. 딱딱한 거, 이렇게 떨어지는 뿌리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제거해주고, 다시 심으면 훨씬 더잘 자라겠죠. 그죠? 자, 이거 전혀 뭐 특별한 문제 없고, 이게 뿌리가 누래서 다 죽었네 그런 게 아니라, 파피오 뿌리는 원래 이래요. 진짜 반지생이나 지생들은 털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잔털이 많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게 다 죽은 뿌리들은 이렇게 생겼죠? 납작해 하고 끊어지고 눌러보면, 근데 얘는 딱딱하고 얘는 누르면 이렇게 푸석푸석 보면 이렇게 죽은 뿌리들이죠. 이렇게 납작해서 까보면 안에가 텅 비어있죠. 별나민지 여기 죽은 뿌리죠. 그리고 얘는 난석으로 심어도 되고요. 가는 밖으로 심어도 되는데, 일단 소독으로, 이거, 과산화수소 쓰죠? 소독제로 뿌려주고 좀, 소독하고,
수명본의 심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런 거 심을 때 낮춘다, 조금. 많이 낮춘다. 투명하니까 잘 보일 거예요. 그죠? 낮춘다. 그리고, 가는 바크를 쓸 겁니다, 저는. 이런 반지생기는. 자,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 뿌리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기를 잘 비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비춰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거 상상하시면 돼요. 투명해서 지금 심잖아요. 근데 까만 분이나 보이지 않는 화분도 이런 거랑 똑같이 보이는데 보이니까, 그죠? 안 보여서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통은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바크를. 자. 이렇게 해놓고 눌러서 이러면 안 되죠. 보시면, 자, 이게 빛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높이잖아요. 예?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를. 아까 약간 좀 낮췄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꽃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꽂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방법은. 자.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지금 아까 이마높이에서 이렇게 줄었죠. 그죠. 사이사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또. 더 채워야 되죠. 하고 제가 파편을 키워보니까요, 이게 반지생들은 너무 바싹 말르면 안 돼요. 약간 숲이 있어야 돼, 향식.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수태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면 더 좋아요. 안 깔아줘도 전혀 문제 없지만 깔아줬을 때 훨씬 더 낫다. 숲을 잘 유지해서. 짜잔, 보시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 같은 넣어놓고 키워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아주 빨리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1번부터 9번 파표, 패드는 핑크, 스카이까지 끝났습니다. 그쵸. 우리 지금 피디님이 팔 아파갖고, 뭐, 지금 죽을라고.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는데, 막시랄리아 이번 달 초에서 다음 달, 또 이번 달 초,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저희가 빅 이벤트 계획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저희가 또 공지 따로 해드릴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그래.